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충청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작업과 함께 제발 이들이 안전하게 구조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들입니다. 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그 상실감이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고가 이어질 때마다 아쉬운 것은 자, 이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하차도만 하더라도 차량이 물이 순식간에 그렇게 늘어날 수, 찰 수 있는데 과거에 부산역에서도 그 인근의 지하차도 때문에 몇 명이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사건인데 꼭 같은 판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하차도에 차가 지날 때까지 안전하겠지 했지만 그 순간에 물이 차고 들어오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넘치나고 있다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을까 사고가 나고 나면은 아쉬운 거지만 자 이 하천이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자 밑에 파는 준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뚝을 또 높이는 건데 그런데 하선 준설은 환경 단체들이 자 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물이 많이 고인다. 그러니까 이 보를 해체한 데다가 준설 자체도 반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 이번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근에 지금 이 보가 해체된 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세종보가 해체되었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되었고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됐다. 그러니까 이 보를 해체하지 않았더라면 물을 좀 더 많이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을 담아두고 천천히 시차를 두고 물이 흘렀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로 물이 쏟아지는 대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렇게 차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후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4대강 보에 관한 성급한 이 결정들 보 해체 이런 것들도 적지 않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호강은 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게 미호강인데 미호강은 강폭이 좁고 면적이 적으니까 강바닥을 15에서 20m 깊이로 준수하고 뚝을 1m 이상 높이로 쌓자 높이자 이렇게 수차례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강바닥을 준수하게 되면은 물이 또 고인다. 그러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공주보 뭐 등등 해서 이 부분 해체, 세종보 해체 등을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게 보면 자, 오송 지하차도가 있는 곳이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 자,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물 가두는 기능을 하는 이 보가 있었더라면 이번 피해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가뭄 때는 이 보가 있어가지고 물을 저장해가지고 가뭄을 완화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폭우가 쏟아질 때 장마 때 이럴 때는 자 물을 가둬놓고 내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차적으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밑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자 죽산보 세종보 주산보 첫 해체 결제 이 보 해체도 제일 먼저 세종보와 죽산보가 먼저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도의 기사입니다. 2019년도에. 연합뉴스 보니까 세종보, 죽산보 첫 해체 결정, 금강, 영산강 다섯 곳에 처리한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걸 반대한다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반대. 여기 보면은 안정성, 경제성 종합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 농업 용수 부족에서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게 보면, 이, 수해가 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보면, 지난번에 2019년도 기사를 보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자, 이 금강과 영산강의 다섯 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주산보를 제일 먼저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걸 공주보는 부분 해체했고, 백제보와 성존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론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했던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획위원회는 경제성, 수질 생태, 뭐 이수, 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정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의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가 없더라도 자, 이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 수질 생태계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질 생태계. 그러면서 영산강 수계 축산부에 대해서도 보호 설치 전에 축산부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 해체 시에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호 해체 시 절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하면서 보호 해체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 보호 해체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 이 4대강을 존치해야 된다. 보호 해체를 주장하는 그 단체에게 전문가들을 골라가지고 여기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맡겼다. 해서 지금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전 장관이 다시 수사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놔놓고 보호 해체하겠다 정해놔놓고 그런 그 보호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에게 전문가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맡겠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문가 그룹은 뭐 전문가 그룹이나 국문 등 해서 한 2천여 명의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전문가 등 자체가 바로 4대강을 반대하는 단체 환경론자들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부 지역 주민은 농업 용수가 부족해진다 또는 이 홍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보호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최근에 이 물난리가 나기, 물난리가 나기,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이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호강 주민이 우리 이 하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 전에 나온 기사, 환경단체들이 자, 이 주장한 거 보면은 자, 이 충북 환경단체가 여기 있는 이 강은 미호강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 주체가 됩니다. 6월 1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홍수 나기, 물 피해 나기 한 달 전에 충북 환경단체가 미호강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 여기 보면 행사를 벌였습니다. 자 미호강에 미호 종개야 돌아오라. 미호강에 미호 종개야 돌아오라. 자, 이 강 하천을 우리가 관리한다. 미호 종개라고 하는 여기서 보호 수종, 모로 어종이라고 합니다. 어종. 미호 종개야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날 행사를 했대. 이 환경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 미호강 유역 관리는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 그러니까 이 주민들 의사에 반해가지고 유역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준설도 하면 안 된다. 뚝을 쌓아도 안 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 적힌 대형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미호강의 유역 관리 주권 선언을 했다. 주권 선언. 자, 이런 행사를 하고 한 달 뒤에 여기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물이 쏟아져 넘쳐나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본 겁니다. 자,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을 미호강 유역 관리의 주체로 세워서 현장 중심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펼치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호강 20개 구간별로 하천 모니터링을 하고 축분 감시 등의 활동도 펼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호강에 지금 수질 개선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데 여기 수해나 또는 이 한재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몰랐다. 그러니까 미호강 자체를 주민들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오염, 생태계관리, 현장중심의 참여형 하천관리 본보기를 하겠다. 미호강 유역 생태계 보존과 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자, 이런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감히 뭐 이 물 보존, 또 하천 준설, 또 보강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지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 자, 이 하천물이 넘쳐가지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지역 주민들을 환경단체들에 나서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보호 해체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보호 해체, 세종보, 축산보 등등 해서 해체하고 나니까 그 배가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 돌아가는 사태가 아니었을까. 자,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